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 어떻게든 치수기입 시 문자 배치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학생분께서 캐드에서 치수를 뽑는데 치수 문자가 중앙에 안 나오고 움직여요. 이렇게 질문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캐드에서 이렇게 치수를 넣으려고 하는데 흑!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치수 문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럼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찍고 이 문자를 중앙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치수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점이 있죠. 이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밑들점으로 선 중앙에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한 개 정도 저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치수를 뽑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문자 정렬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을 때마다 이걸 중앙으로 맞춰줄 수가 없겠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치수 스타일에서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치수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에 수정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 메뉴에 보시면 최상으로 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문자 배치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치수를 뽑을 때마다 문자를 수동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보면 치수 문자가 중앙에 고정된 상태로 치수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치수기입 시 문자 배치 오류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